터노시장 옆쪽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햄버거 가게 하나가 있어요. 이 햄버거 가게의 위치가 상당히 독특한 곳에 있다고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저렇게 가게가 떡하니 있는데 이게 여기가 과거에 방공호로 쓰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게가 작고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의 평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별점대가 낮은 별점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뭐 대부분 하는 말들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사장님이 불친절하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여기가 사세보 버거로 공식 인증을 받은 집이거든요. 근데 이 인증을 받은 집이 어째서 이렇게 낮은 별점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금 사세보에서 햄버거랑 그리고 게임이랑 콜라보 중이에요. 근데 여기가 콜라보 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콜라보 때도 여기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약간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대부분 갔다 왔던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어요. 일단 들어가 보면요 진짜 좁아요. 테이블이 그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기역자형 테이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가 4개밖에 없어요. 4-5개 정도? 그 정도로 정말 좁아요.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좁고, 특히 사장님이 몸집이 크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음식점은 맛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메뉴판을 받고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맛을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정 메뉴였던 아카츠키 버거는 품절 상태였고요. 이 정도로 오타쿠들이 무서운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메뉴판에 스페셜 사이즈 버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스페셜 사이즈 버거라고 되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햄버거 11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전 이거 촬영할 당시에 이미 카레랑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좀 먹고 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가 한 50% 정도 찬 상태였고, 그래서 뭐 햄버거 하나 정도야 뭐 당연히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사장님이 감자튀김을 같이 주문할 거냐고, 세트 메뉴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세트 메뉴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음료수만 따로 주문했어요. 음료 세트.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버거를 받고 알았어요. 딱 받고 사이즈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남자분들한테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있어요. 그 소총, 탄창 3개 정도 겹친 크기예요. 그리고 총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커요. 그래도 일단 먹어봐야 이게 크기만 큰 건지 아니면 맛있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를 눌러먹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햄버거를 꾹꾹 누르면은 이게 빵이 그냥 압착이 돼버리면서 그냥 떡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육즙이랑 소스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재료 같은 것도 다 삐져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눌러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기는 햄버거를 눌러먹으라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게에 햄버거 눌러먹으세요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게 룰대로 햄버거 꾹꾹 누른 다음에 한 입을 딱 베어물었거든요. 전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햄버거를 먹어봤고, 이제 바로 만든 햄버거도 이제 많이 먹어봤죠. 당연히 수제버거집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햄버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냥 우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혹시 그냥 이게 맛을 설명하자면, 혹시 여러분 영화 적벽대전 보신 적 있으세요? 적벽대전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배가 활활 불타는 그 불길이 확 다가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냥 이 맛도 그렇고 그 버거 자체가 따끈따끈하니까 진짜 무슨 입속에서 화공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양상추에 뿌려진 우스터 소스는 그 어떤 소스보다도 야채에 잘 어울리고 짭짤하고 시큼한 맛이 식감을 굉장히 돋궈줘요. 그리고 여기 버거는 다른 사세보 버거 가게들이랑은 다르게 독특한 계란의 킥이 숨어 있어요. 그게 이 햄버거를 먹다 보면은 양파가 없네 라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세오 버거집들은 양파를 무조건 넣거든요. 근데 여기엔 양파가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스크램블 에그 속에 트로이 목마처럼 양파가 숨어 있다가 확 튀어나와요. 그리고 햄버거 패티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먹는 내내 계속 육즙이 뿜어져 나와요. 그냥 육즙이 절절절 흐르니까 진짜 먹는 내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거대한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어치운 다음에 이제 사장님한테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왜 욕을 먹는 걸까? 먹으면서 많은 상황을 봤어요. 만약에 이제 백종원 씨라던가 아니면은 고들램지 씨라던가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그냥 외식 경영을 배운 사람이라면은 여기가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딱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1인 셰프 가게예요. 사장님이 주문도 받고 그리고 사장님이 요리도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서빙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혼자서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단체 주문을 받아요. 이제 여기서 그 지난번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단체 주문 손님이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갔다고 그거를 이제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만들고 있는 거래요. 손님들이 이렇게 다 밖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사장님이 욕심이 좀 과하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전력을 포기하고 맛을 중시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맛은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 우와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 하지만 여기를 가시기 전에 각오를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다.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포장도 사장님이 너무 바쁘시면 포장도 잘 안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빼면은 정말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별점 4.4. 매우 높은 별점으로 빛나는 사세보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집 CMB 버거. 다음에는 CMB 버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